네, 안녕하세요. 포 메이커스입니다. 아두이노 이거 리모컨인데 리모컨을 가지고 여기 리모컨 이게 IR 리시버인가 요거 요 신호를 보내서 이 솔레노이드 얘를 작동시키는 건데 자 신호를 맞춰야 돼. 2번, 1번, 2번 작동되는 거죠. 뭐 이렇게 얘를 가지고 서버 모터도 작동시켜 보고 솔레노이드도 작동시켜 보고 여기 LED도 켜볼 수 있는데 자 중요한 부분 이거 건전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건전지. 자 저도 이거 헷갈려서 작동이 안 돼서 뭐가 문제나 했더니 건전지를 거꾸로 낀 거예요. 자, 건전지 끼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이겁니다. 이거 건전지 보면 이렇게 한쪽 면이 있고 이렇게 뭔가 글씨가 딱 써져 있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 플러스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건전지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여기 판에 뭐이 글씨 있고 여기 중간에 플러스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자세히 보니까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여기 보면은 여기 플러스, 얘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요거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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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같은 면인 거죠. 근데 이렇게 낀다. 들어가긴 들어가죠. 근데 얘는 마이너스인 거고 이쪽 면은 플러스인 거죠. 이게 헷갈리겠다. 그냥 하여튼 면을 맞춰준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맞는 거죠. 이렇게 끼고 뒤쪽 면으로. 이렇게 끼워야 되는 거고, 이거를 거꾸로 끼면은 당연히 들어가지 않겠죠. 자, 중요한 부분.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해야지만, 여기 보시면, 자, 깜빡이죠? 만일에 이걸 거꾸로 끼웠다. 그러면 불이 흐리게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작동이 안 되겠죠. 안 먹히지 불이 신호가 안 들어가는 거 신호가 뭐 건전지가 닳았을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건전지를 올바르게 끼는 거 이렇게 CR2025 이렇게 해서 낀다 그리고 작동을 하면 여기 깜빡깜빡이는 게 신호가 들어가는 거죠 뭐 이렇게 아무거나 눌러도 얘가 수신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얘를 눌렀을 때 얘가 수신이 되고 있다. 수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수신이 되고 있다. 건전지를 올바르게 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건전지. 그리고 자 이게 뭐 이게 플러스인지 이게 마이너스인지 모르겠다. 건전지가 그러면. 자, 이쪽에 올려놓겠습니다. 테스터기를 가지고, 테스터기에 키고, 자, 이렇게, DC 볼트를 측정하는 거죠. DC 측정. 놔두고, 테스터기를 가지고 이렇게 데워보면, 자, 보통 이게 빨간 선이잖아요. 빨간 선. 빨간색 플러스, 검정색은 마이너스 이렇게 테스트하라는 건데, 자, 한번 이쪽 면. 얘하고 얘는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간 분리된 느낌이에요. 이쪽 면과 이쪽 면을 찍으면, 쟤는 지금 3볼트. 이렇게.
3볼트 나오면 3볼트. 근데 이 화면에는 거꾸로 나올 수 있는데 아무튼 3볼트야. 근데 얘가 이걸 반대로 이렇게 찍으면 마이너스 3볼트가 나와. 마이너스 3볼트. 결국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이쪽이 정석이에요.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다는 거죠. 3볼트 이렇게 했을 때 3볼트가 나온다.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거꾸로 했다.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바뀌었다는 거죠. 바뀌었다는 거죠. 헷갈릴 수 있는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테스트 3볼트 이렇게 나오면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다른 전기들도 그렇게 체크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알수 있는 거죠. 이어서 이렇게 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끼면 안 된다는 거지. 리모컨 이렇게 해서 작동시킨다. 작동시킨다. 1번 이런 식으로. 건전지를 올바르게 끼워야지만 뭔가를 작동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끼면 타거나 안 되거나 한다는 거죠. 자, 아두이노에서 적외선 리모컨, 이 리모컨, 건전지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우메이커스였습니다.